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입니다. 카메라가 살짝 낮은데 이게 책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숙이면 되죠, 뭐 이렇게. 많이들 기다리셨어요. 바로 맥북 에어 M1 칩셋 탑재한 요 애플 실리콘의 첫 번째 작품 중 가장 저렴한 모델인 맥북 에어 리뷰를 이제 요렇게 쭉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커뮤니티를 통해서 막 이런 성과가 있다, 이런 결과가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께서도 이제 아, 요 정도의 성능은 되겠구나라는 감은 있지만, 제가 한번 중간중간 평가를 했던 것들, 영상 편집, 그리고 저의 그 혼잡한 롤, 16인치 맥북 프로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정도의 느낌이 나는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박싱부터 보고 오시죠.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패키지 같은 게 약간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그게 뭐큰건 아니고 살짝 요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여기 없었는데 더 요렇게 여기 시리얼 넘버랑 요런 식으로 많이 썼거든요. 오, 됐어. 짜잔. 후. 요렇게 들어주면 오케이. 충전기가 이제 에어는 30와트가 들어있죠. 되게 자그마한 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20와트 충전기잖아요, 아이폰 거. 요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게 미니멀한 게 들어있고요. 한국에서 구매하시면 여기 220볼트가 꽂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 거라서 110볼트짜리가 꽂혀 있고, 그다음에 USB-C to C 케이블이 이렇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맥북 컬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금색을 사면 골드, 그다음에 실버를 사면 실버. 맥북도 이제 스티커 하나만 넣어주고 뭐 충전기도 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다행히 뭐랄까, 이게 뭐 다행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당연한 건지 모르겠는데, 충전기랑 케이블을 넣어주긴 했습니다. 예스. 맥북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정말 애플 스토어, 가로수길 이런 데서 구매하길 좀 추천을 드려요. 1.3kg인데 조금 덜 나오네. 한 1.27? 한 1.3kg 정도 됩니다. 이렇게 들어서 이번에 맥북 빅서 OS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빠밤 하는 소리가 다시 들어오게 됐죠. 되게 구린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세팅을 좀 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 되게 빠르다. 뭐야? 이렇게 세팅이 됐어? 역시 새노트북 여는 재미. 세팅하면서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거 보시면, 에어 같은 경우엔 우측에 3.5파의 이어폰 잭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썬더볼트 규격의 터미널 USB 타입C가 있는데, 이게 썬더볼트는 실제적으로 하나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포트 자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세팅해서 좀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 로제타입니다. 간단하게 이 로제타는 에뮬레이터 같은 개념인데요. 인텔 칩셋에서 사용되는 제품이 바로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로제타를 통해서 인텔 기반의 제품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 M1 칩셋에 노트북에서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카카오톡 PC 버전을 깔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자동으로 설치를 하게 하니까 간편합니다. 앱스토어에서 바로 설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딱히 뭐뭘더 돌리고 있다, 뭘 했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잘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환경에서 키보드라든지 마우스 페어링 정도는 해놨고요. 자, 여기 모니터를 연결을 해서 USB 타입C로 충전도 하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 사파리랑 구글 크롬 둘다 해놨는데요. 구글 크롬 아시겠지만 지금 로제타 2를 통해서, 이제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실행되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램 소모도 많고 CPU 소모도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유튜브.com, 요게 이제 크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거 지금 상당히 많죠. 동시에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사파리는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글 크롬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 네이티브 프로그램이 아니면은 조금 아직까지 M1 칩셋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카카오톡도 지금 사실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로제타 2를 통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뭘 하고 있지는 않은데 꽤램 소모량이 높죠. 지금 보시면 탑 쪽에 있고. 저도 이제 첫 번째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RStudio 같은 경우 지금 설치가 안 되네요. Crash Reporting을 해야 되고, 설치에 에러가 났는데 사용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방금 에러 리포트가 떴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사용을 해보면서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은 또 구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딜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여기 버벅거림이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사실 4K 영상에 20분짜리다 보니까 충분히 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불러드려 볼게요.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까지는 뭐 전혀 문제 없이, 그렇지만 그냥 배터 퍼포먼스에 옵티마이즈 해놨습니다. 프록시 아닙니다. 물론 GPU의 코어 개수가 8개는 아니에요. 맥북 에어 엔트리 모델이 7개인데 그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은 GPU 코어 8개가 훨씬 더 부드럽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7개로도 충분히 간단간단한 작업은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버벅거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타임라인이 지금 엄청 늘어난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쫙 열 번 더 붙인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인코딩 같은 거 할 때 보통 한 10분 정도 영상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20분짜리 영상을 한 10분 정도에서 선을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분짜리 영상을 제가 출력을 해볼게요. 10분 2초 나오네요. 요거는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출력하는 방법은 그냥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4K니까 4K로 출력을 하고 패스트 인코드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용량이 한 3기가 정도 되네요. 자 중단 11초 5.11. 아, 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 이렇게 해가지고 네, 거의 한 요 정도 10분 정도를 이렇게 영상을 잘라서 제가 인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쉐어링이 완료되면 아마 아까 전처럼 이렇게 화면이 뜰 겁니다. 이제 꺼 랩 중단. 자 여러분 10초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4K 영상을 편집할 때도 막 버벅거린 건 없었는데, FHD 영상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께는 맥북 에어도 너무나 충분한 제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4K는 그래도 약간은 자막을 많이 넣거나 레이어를 많이 하게 되면 조금 약간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출시를 할 때 맥북 프로랑 맥북 에어를 같이 이렇게 내놓고 코어 수를 살짝 다르게, GPU 코어 수를 다르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여기서 실제 테스트 마무리 해볼게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가볍게 봐주세요. 설정 바뀐 거 없고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사실 저의 상도로 바꾸고 하면은 더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번에 16인치 맥북 프로로 롤을 구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이디로 했고 설정은 제가 따로 바꾸지 않았어요. 네 지금 시작하자마자 팬 소리가 난리가 나죠. 아, 쟤 잡을 수 있었는데. 70? 못해도 150은 나와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맥북 에어 M1 칩셋이 잘 뽑아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열 정도는 지금 보시면 30.9 요 정도. 이게 좀 가까이서 한번 대볼게요. 31
나 이거 키패드 32, 그러니까 최대한 32 정도. 정말 미치고 팔짝 뛰기는 건 대기 전력입니다. 사실 뭘 사용하면서 배터리가 다른 거는 그렇다 쳐도 맥북의 특성상 이제 그냥 대기 모드 성능이 좋긴 좋아요. 성능이 좋긴 좋은데 이 M1 칩셋을 탑재한 맥북 에어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제가 그저께 되게 바빠가지고 아예 건드리질 못했는데 그냥 100%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끄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덮어 놨는데 이 슬림 모드로 들어가는 그 자체에서 M1이 엄청나게 배터리 효율을 잘 잡아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놀라울 만큼 체감이 되고. 말로만 이 새로운 맥북 에어의 효율이 좋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조금 또 극한의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배터리는 100% 완충을 방금 한 상태에서 코드를 뺐고요. 여기에서 극한을 해야 되니까 밝기는 최대한 밝게. 네, 지금 잠깐 영상을 이렇게 멈췄는데요. 지금 시간으로는 5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고, 제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측정했으니까 5시간 소요가 됐고, 배터리는 현재 50%가 남아 있습니다. 50%가 소모가 됐네요. 그럼 결국에는 1시간에 10%씩 사용했다는 건데, 수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 밝기도 최대 밝기를 해놓고 키패드까지 이렇게 온 해놓은 상태에서 50%, 물론 뭐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 전력은 조금 감안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사실 10시간은 거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영상을 풀로 재생했을 때 10시간을 돌린다는 거는 노트북 기준으로 해서 꽤라고 말씀드리면 안 돼요. 아주 괜찮은 수치예요. 근데 심지어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열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이 정도 굴리면 5시간 동안 계속 지금 굴린 거잖아요. 타임랩스로 보셨겠지만. 열이 1도 없어요. 자, 이렇게 애플 실리콘 M1 칩셋을 탑재한, 물론 그래픽 코어 수는 약간 더 적긴 하지만, 요 맥북 에어 13인치 기본형 리뷰를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낫거나, 혹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지 잘 모르겠네요.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4K 영상 편집에서 파이널 컷. 상당히 괜찮은 작업 능률을 보여준다. 두 번째, 롤 정도의 게임은 충분히 돌릴 수 있다. 세 번째, 로제타 2를 통한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때 살짝 버벅일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괜찮다. 네 번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스로틀링 같은 경우는 조금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전문적으로 측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뭐 요런 걸로 간단히 측정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스로틀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긴 대기 시간과 배터리 효율. 이때까지 좀 좋은 점만 말씀드렸다면 좀 걱정되는 부분,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아까 영상에도 살짝 언급이 됐지만 외부 모니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아이패드를 활용한 사이드카를 활용한 기능을 이제 연동할 때 살짝 버벅이는 게 있는 거. 요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애플의 어떤 그래픽적인 이슈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코어 수가 한계가 적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로틀링 문제 같은 경우는 열을 계속 받았을 때 컴퓨터가 이렇게 쭉 이렇게 스펙을 유지하다가 탁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발현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혹은 또 한여름에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세 번째는 바로 로제타 2를 통한 이제 네이티브 앱. 애플 자체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겠지만서도 일단 결정적으로 웬만한 프로그램을 지금 로제타 2를 통해서 돌린다는 것은 조금 많은 램을 소모하거나 CPU를 소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쓸 건데 그렇게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약간 낭비의 느낌이 있어서 요것도 저희가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애플이 빨리빨리 개발자들에게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보셨죠? 카카오톡이 엄청나게 이 노트북을 잠식해 먹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요즘 PC 카톡 대부분 쓰시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카카오톡이 조금 센스 있게 빨리 대응을 해주거나 아니면 애플이 좀잘 이렇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윈도우가 설치되지 않는 것. 부트캠프라고 하죠. 사실 인텔 기반의 윈도우도 깔수 있고 맥북 OS 그대로 사용도 할수 있고, 이렇게
약간 짬짜면 같은 느낌 2인1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세간에는 약간 왜 맥북에 윈도우를 까느냐, 윈도우만 윈도우를 하려면 윈도우를 사고 맥을 사려면 맥을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게 맥북의 매력이라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맥을 한 9 정도 쓰고 윈도우를 1 정도 사용을 해요. 저한테 상당히 그게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였는데 아예 설치를 못하고 애플 측에서도 이제 윈도우 설치 부트캠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에서 정식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일단은 윈도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용하셔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보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애플 실리콘이 M1 칩셋과 후속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벌써 M1X라고 해서 M1의 이제 고급 버전이 벌써 유출이 됐죠. 저도 기대가 돼요. 이게 16인치 맥북 프로를 그냥 압살해버린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코어 수도 높고 뭐 GPU 코어 수도 높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당연히 전력이라든지 배터리 소모에서도 아주 대단함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나 지금 당장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언제 출시가 되니 언제 또 더 좋은 게 나오니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빨리 사서 내 상용 환경에 내 사용 환경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큼 애플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더 좋은 제품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서비스 이슈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뭔가 개발을 하고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발전을 하려고 하는 모습에서는 저는 그 점은 칭찬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퀄리티, 가격적인 대비해서 더 나은 성능, 그리고 빠른 작업 처리 능력 이런 거는 언제나 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서 리뷰를 한 맥북 에어 M1 칩셋 탑재된 요 애플 실리콘의 첫 번째 노트북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확실히 요 다음 제품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발을 놓고 배터리 시간 길고 속도 빠른 요 맥북 에어 13인치 M1 칩셋을 탑재한 애플 실리콘의 첫 작품 리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리뷰로 금방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끝! 신작도 팬이 있는데 물론 뭐 무용지물 팬이었지만 그게 1.3이었는데 얘는 왜 더 안 가벼워진 거지? 1.2, 1.1만 돼도 진짜 에어 느낌이 날 텐데 얘는 그냥 맥북이라는 이름이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 말고 그냥 맥북. 역시 노트북은 아니야 맥북은 스페이스 그레이가 진짜